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는 거두 가지 골라보래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한다. 그래야겠죠. 무리고인 곳을 지날 때에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그래야죠. 자동차 유리밝기 규제하지 않으므로 짙은 틴팅을 한다. 안 되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방 앞유리 가시광선 70% 이상 투과해야 되고요. 앞좌석, 운전석하고 보조석 틴팅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를 해야 됩니다. 뒷좌석은 없어요. 정면 70, 운전석 보조석 창문 40. 법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거예요. 짙은 선팅하면 안 되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서행한다. 서행한다가 아니고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죠. 또 틀렸어요.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90번. 운전 중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스트레스 흥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다른 운전자의 실수에 흥분하면 흥분이 줄어들지 않죠. 사전에 목적지의 경로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사전에 목적지가 딱 있고 경로가 딱 되어 있으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운전 중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참는 거. 그래야 흥분을 줄일 수가 있죠. 과도한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안 되죠. 예.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심도 있는 대화를 너무 많이 나누거나 그러면 좋지 않죠.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사전에 목적지의 경로를 파악하며 계획을 세우고 운전 중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네요. 2번과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91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더라도 교통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교통사고 발생은 당연히 안 돼야 되고, 보행자도 잘 보호해줘야죠. 앞차와의 공간을 좁혀서 차로 변경을 사전 차단한다. 안 되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으면 공간을 벌려서 양보해주고 들어오게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든 교통약자는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죠. 교통약자가 어린이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애인, 노인, 이런 어린이를 동반한 부녀자, 이런 분들 다 교통약자죠. 상대방에게 양보해주는 것보다 내가 양보받는 게 우선이다. 아니죠. 상대방한테 양보를 해주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3번. 어린이든 교통약자는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호해줘야 된다. 되겠습니다. 92번. 운전 중 집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운전 중 집중력.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가 하는 거죠. 운전 중 동승자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리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하는 게 좋죠. 운전 중 집중력은 안전운전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TBDNB는 뒷좌석 동승자들만 볼수 있는 곳에 장착하는 게 차라리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적합한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집중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을 제거하고, TBDNB는 뒷좌석 동승자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곳에 장착하는 게 좋다.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옳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 양보하는 마음, 나만 하는 마음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아니고, 인내심, 잘 참아야지, 이런 거. 양보심과 인내심이 되겠죠? 자만심과 그 자긍심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운전 잘할 수 있다, 난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보다 운전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뭐 30km 밟는 데서 60km 밟아야 돼, 나 운전 잘하니까. 이 얘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답이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계속 지금 운전자 마음가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기심 안 되고요. 조급하면 안 되고. 집중력 갖춰야 되고. 충동성은 안 되죠. 인내심은 좋은 거고. 준법 정신도 좋아요. 인명 존중해야 되는데 자만심은 안 되죠. 예. 자긍심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둘다 맞는 거니까 인내심과 준법 정신을 강조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안전한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태도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운전자의 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운기를 계속 울려 내 차의 존재를 알리면 안 되죠. 어린이보호구역 애들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빵빵거리면 안 되죠. 급한 약속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차로 변경을 했다. 수시로 차로 변경하는 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출발 전에 운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이 운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죠. 어느 길을 타고 어디로 목적지까지 가겠다. 이렇게 세우는 게 마음의 평안을 갖다 줍니다.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차들의 끼어들기 예방 차원으로 앞차와 거리를 좁혀서 운전한다? 이거는 끼어들기 예방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추돌사고 위험이 발생하죠? 추돌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운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운행하는 게 좋다는 거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96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 자세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방향지시 등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린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할때 반대편에서 깜빡이 안 켜고 있다가 갑자기 깜빡이 켜면서 좌회전하고 그러면 반대편 직진 차량이 아주 깜짝 놀래고 위험하다고 느끼죠. 사고 실제로도 많이 나고요.
내가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30m 전방부터 꼭 미리 켜서 내가 진행 방향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네요. 네, 급조작, 급제동 다 좋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는 운전 좋지 않고 다른 운전자 법규 위반은 반드시 보복한다. 이거 반드시 보복 운전됩니다, 이거. 보복 운전 걸리면요, 형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형법 처벌을 받아요. 껄끄러우니까 보복 운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교통사고 예방의 올바른 자세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맞는 거죠?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는 거죠? 민폐 안 끼치는 게 좋죠.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시정지 후 주변 안전을 확인한다. 그래야 되지. 이거 꼭 일시정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후방의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앞지르기 차로로 저속 운행한다. 이게 틀렸죠? 어디로 해요? 우측 차로로 가야 돼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하게끔 돼 있죠. 네, 이게 도로교통법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예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1차로로 저속 또 지속 주행하는 거 이런 거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98번.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한다. 좌측이 틀렸어요. 이거 우측입니다. 우측. 긴급 자동차가 뒤따라올 때는 신속하게 양보하는 거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상관없이 다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된다? 틀렸죠. 우선순위 상관없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따져서 양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진입, 대로 우선, 직진 우선.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방법이죠. 또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맞는 얘기죠. 양보 표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써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빨간색이죠. 이게 이제 양보 표지판의 모습이죠. 요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란 뜻이에요. 양보 표지판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맞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양보 표지에 설치된 도로는 다른 도로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99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요. 여유를 갖고 다른 운전자에게 먼저 양보를 한다. 맞죠? 운전자 서로 간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맞죠?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으로 잘못을 알려준다. 여러분, 법규 위반 운전자는 누가 응징하는 거예요? 경찰이 응징하는 거예요. 경찰이 단속하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보복 운전으로 안 갚음을 한다? 안 됩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거죠. 끼어들게 하는 운전자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 확 끼어들더라도, 아, 내가 참아야지. 제가 운전을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잘 참고 넘기셔야 됩니다. 저거 봐라. 그래서 내가 가서 쫓아가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하이빙 키고 그러면 그 보복 운전으로 또 걸려듭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100번.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할때 운전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신속히 차로 변경한다. 신속히 하는 거 아니죠? 타이밍 잘 봐가지고 적법하게 하면 되는 거죠. 비상 전멸등을 켜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비상 키면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상 전멸은 안 되죠. 방향 지등을 켜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린 다음에 상대방이 쭉 이제 양보 운전을 해주거나 적정 공간을 확보해주면 그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다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때 같이 한다? 이것도 안 되죠. 변경하고 나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알맞은 거 찾는 거니까요. 방향 지시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는 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01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등과 전멸일 때, 적색 전멸과 황색 전멸은 다른 겁니다. 적색 전멸일 때는 차가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되고요. 황색 전멸은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해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서행으로 운전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1번은 아니죠. 이건 일시정지니까. 2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서행으로 한다? 교차로를 그냥 통과할 때는요, 그냥 통과하면 돼요. 예, 오히려 교차로 천천히 가는 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녹색 신호가 났으면 적정하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서행 통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그래서 이게 비신호 교차로인데, 이 교차로는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도 신호가 없고 나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아, 요거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속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죠. 요거 맞죠?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이거 차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교차로 부근도 다 차로 변경 금지된 실선 구간입니다. 당연히 차로 변경 못해요. 그래서 답은 서행 운전해야 되는 경우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를, 비신호 교차로를 통과할 때가 되겠습니다. 102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했어요. 여기서 좌회전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차가 이미 다꽉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설명 볼까요? 가급적 앞차를 따라서 진입한다. 앞차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도 따라서 가서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이걸 꼬리물기라고 하죠? 안 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교차로라고 하면 어디냐면 요 정지선들 있죠? 정지선들의 사이 공간이죠, 여기. 여기가 교차로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녹색 신호라고 해서 진입하면 무방합니까? 왜냐면 앞에 차가 꽉차 있는데 어차피 가서 뒤에 쓸게 뻔한데 교차로 내부에 이제 대기할 게 뻔하면 녹색 신호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색 신호라도 공간 생기면 진입한다. 신호 위반이죠. 녹색 화살표에 등하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맞죠. 네. 그래서 녹색이 났더라도 앞에 공간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녹색이라고 막그 들이댔다가는 통행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103번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고속도로 쭉 가서 가속차로 쭉 타고 속도 쫙낸 다음에 딱 들어가는 요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고속도로에서 일시정지한다고요? 아주 위험하죠. 진입 전 일시정지한다고요? 고속도로 진입 와서 여기가 서 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뒤차를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입한다. 여기 차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뒤차 오네 그래서 휙 들어가는 거안 된다는 얘기죠. 가속차를 이용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진입한다. 그래서 이 요차와 요차가 간격이 충분하니까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맞는 얘기죠. 고속도로 진입 방법, 가속차를 이용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04번이요. 고속도로 진입 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여기에 천천히 가는 A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깝깝하죠. 여기, 나 여기 있을 때도 여기 A가 있고, 내가 여기 왔는데 또 A가 여기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근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까요?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입해야죠. 맞아요. 속도를 높이되 A 차량이 천천히 간다고 해서 내가 휑 해서 앞으로 딱 들어가고,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때 만약에 A차가 갑자기 속도를 확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험하니까 A차를 보내고, 그 다음 그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네요. 충분히 가속해서 A 차량이 우측 차로에서 앞지르게 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거죠. 가속차로 끝에서 정차했다가 A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에 진입한다. 정차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가속차로에서 A 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계속 주행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앞에 충격하게 되겠죠. 사고 발생하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전 방법은 속도를 쭉 높여서 A 차량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뒤로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 법에 있는 운전이에요. 보면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순위 해가지고 다른 자동차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렇게 운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번이었네요.